아세안 10개국은 결국 EU처럼 통합될 것이다.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2008년에 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5년 아세안에선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3월 리콴유 총리가 타계했고 같은 해 마지막 날엔 아시아판 EU를 표방하는 아세안 공동체가 공식 출범했죠. 생전 리콴유의 바람대로 아세안 공동체는 EU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세안은 총인구 6억 6천만 명, 총 GDP 3조 1,060억 달러에 이르는 동남아 10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협력체입니다. 1967년 창설된 이후 48년 만인 지난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켜 지역 통합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일궈냈죠. 아세안 공동체는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선 경제 공동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상품 협정입니다. 2018년 기준 역내 관세 철폐율이 98.6%에 달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입니다. 다만 이처럼 높은 관세 철폐율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 내에서의 실제 상품 교역은 201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아세안 회원국 간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결과 또한 아세안 내에서의 산업연계 수준은 낮은 반면 역 외국과의 생산연계 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판 EU를 꿈꾸는 아세안의 노력이 유의미한 경제 통합으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아세안의 경제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로 아세안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GVC 변화가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의 산업구조 변화나 GVC, GPM 변형, 생산성 감소, 투자 지연, 불평등 악화 등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세안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보호 조치가 급증했는데 이것이 경제통합의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 외에도 아세안 특유의 내정 불간섭 원칙, FDI와 대외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전략 등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을 주변 4강과 같은 수준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아세안 경제 공동체와 결부시키면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 간 생산 연계 증대를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한국, 베트남 등으로 분절되어 있는 GVC에 아세안 역내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아세안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는데요.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이 지역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